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신 사람들이 경찰한테 잡혀가서 뭐 이런 네. 일을 당하는 일은 종종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직주 씨처럼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He's like my second father. 갑자기 경찰한테 납치돼서 살해당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경찰이. 아, 우리도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한번 보시죠. 자, 플레이하겠습니다.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인타운. 자상한 성격이었어요. 아주 늦을 것 같으면 나 오늘 많이 늦으니까 뭐 먼저 자. 저는 사업가라서 엄청난 저택에 사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진 않았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사를 하신 거예요? 사건 이후에? 네. 이사를 하셨고 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부자다. 네. 굉장히 사업이 크다. 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납치돼서 죽을 정도면 돈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엄청 큰 사업을 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규모가 좀 작은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 늘 집에 와서 함께 점심을 먹던 남편은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 들렀다가 갑자기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봤어요, 이거를. 눈이 빠지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찾아내서 아, 이렇게 갔구나.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AKG에다가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납치 13일째 되던 날 범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몸값 500만 페소, 우리 돈 약 1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 문자. 피해자 내지 유가족을 제거해버리면 사건이 없어질 수가 있는 체제다 보니까 남아있는 분들도 계속 위험에 휩싸이고 계신 상태예요. 고소를 하지 않으면 살인죄도 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피해자 없애버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아. 재판 안 해도 되고 뭐 벌 받지 않아도 되고. 당시 사건 담당 코리안 데스크에게 확인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서운하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뭐 몸이 한계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대사관도 무심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경진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어가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필리핀 현지 신문사를 찾았습니다. 남편을 찾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자 납치범 한 명이 스스로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마약 단속반 경찰관 로이 빌레가스였습니다. 그의 자백으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본관에서 불과 40m 떨어진 주차장. 이곳에서 납치 당일 밤 10시경 지익주 씨는 현지 경찰들에게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시신은 한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이 화장장 주인에게 네. 처리하라고 시신을 그냥 던져놓고 갔어요. 근데 화장장 주인이 사실은 전직 경찰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나름의 시신을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있었다라는 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기에다가 유골을 뿌린다거나 이것도 예전부터 해오던 일들이라는 거죠? 시신을 증거니까 불태워왔다라는 정황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범죄에 의해 살인을 하게 되면 뭐 그냥 빨리 소각해버리는 그런 걸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이 토캉이라 그래서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사범들 이렇게 소탕하려고 즉결 집행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시체 처리 프로세스가 약간 구축이 된 상태가 아니었나. 여기서 어떻게 해서 끔찍한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범인은 누굴까? 빌레가스가 지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공범으로 지목한 사람은 마약 단속반 경찰관 산타 이사벨입니다. 그때 당시 이 지익주씨 사건 났을 때 최고 높은 사람이 사실은 납치 살해에 연루됐던 기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분도 한 몇 년 전에 납치 살해에 연루가 됐었는데
본인이 그걸 자백하는 대가로 면책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전히 그 납치 전담반에서 활동하고 심지어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런 처벌도 없었어요. 처벌이 없었죠. 왜냐면 그 사람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직수 씨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의 수장이 그랬잖아요. 근데 상원청문회를 주재했던 의원이 그분의 배후로 지목돼서 같이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납치 사례에 연루됐던 경찰들이 다 상원 의원이 돼서 아 직주시 사건 이거 해결해야 된다면서 청문회를 열고 직주시 사건을 맡아서 수사를 했던 책임자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배경이 있는지 우린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던 거죠 진짜로. 아니 이럴 수가 있어. 2017년 몸값을 노린 납치 사건에 가담해 교민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김모 씨. 그는 이 사건의 내막을 알지 않을까. 그가 수감돼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여기에서는 헌터라고 하는데 이제 헌터가 하는 일이 이제 공기관과 손을 잡고 그럼 내 팀이 있어야 되겠죠. 내 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필리핀 경찰이 헌터를 통해 한국인의 정보를 수집한 뒤 돈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헌터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의 다. EKG 디렉터가 또 돈 나와요. 그 사람이 원래 납치 비즈니스 했던 사람이에요. AKG 자체가 원래 비즈니스가 세컨 비즈니스가 AKG에서 이제 부업으로 오히려 납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뭐 제가 이런 말 해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느꼈던 실제로 겪었으니까. 여기서 자백을 했던 범인이 한 분이 있는데 그냥 그분 자백을 증거로 그냥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자백만으로? 네. 국가적인 제도라고? 어떤 물질적인 근거도 없고 그렇게 국가증인으로 선정되면 용의자 중에 한 명은 면책을 받는 거예요. 대신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다 진술을 하고 딱 그 방식으로 이 AKG의 국장이 이전에 납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벗은 거죠. 그렇게 풀려난 거예요. 네. 그 사람도 그게 휴대폰도 심카드를 사서 선불로 이렇게 충전을 하는 식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심 사서 쓰다가 에이 나쁜 짓 저질렀으니까 버려야겠다. 그러면은 끝이에요. 번호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번호는 잠깐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다 대포폰 같은 걸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적할 수가 없어요. 선불폰이라서. 안타깝게 고마워하는 크레이맨 애시 아토르니 라파엘 둠나우. 산타 이사벨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한 사람은 그의 상관 라파엘 둠나우. 경찰청 마약 단속반 팀장입니다. 사건 이후 둠나우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방송에 등장해 당장 나타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너무 세서 못 썼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죽여서 데려오는 게 더 좋다 라고도 했어요. 대통령님 참 근데 살아났네요. 강하네. 그 다음날 바로 자수했죠. 자수를 자수라기보다 스스로 출두를 했고 그런데 불과 몇 주 후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메이칼라반 이동 시직주 아나마 사코리안 마피아 and they hired the scalawags of our police agencies from the PNP from the NBI to do Mr. Jake Ju in. 뜬금없이 한국인들이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그건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랑 같이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프사는 한 명 용의자예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직주 씨를 그 전에 알던 사람도 아니고.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있어야 할 라파엘 둠나우가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Unfortunately, of all the accused, it was the main accused, Superintendent Dumlao was granted bail. 이 사람 이름이 둠라오거든요. 주모자로 몰린 사람. 그 AKG에서 수사 담당자 국장 이름도 둠라오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김 씨, 이 씨는 흔하니까 우리는 되게 많은 거지만 많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성이 일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이 무슨 관계냐? 그래서 난 우연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사촌이네 오촌이네 하는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그런 의혹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부인하면 사실 뭐 서류상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없으니까. 주민등록 제도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아닌데 하면 끝이니까. 아. 사건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경진 씨는 직접 모든 증거물들을 찾았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해 숨어 지냈습니다. 지난 3년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필리핀은 이렇게 장기간 끌다가 계속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만약에 이 산타 이사벨 쪽에서 악한 마음을 먹고 최경진 씨를 살해하면 그러면은 이 기소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근데 사실 대사관에서 보호를 왜 아무것도 안 해줬느냐 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영사조력 법상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는 거죠. 뭐 미국의 FBI처럼 이렇게 증인 보호 시스템처럼 뭐 일정한 집에다가 그게 이제 필리핀 경찰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필리핀 경찰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남편분이 경찰한테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경찰을 믿고 안전을 맡길 수 있겠어요? 아니면 영사관 내 뭐 숙소 설치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필요했죠. 근데 뭐 법상 그럴 수 없고 또 예산이 없고 선례가 없다 이렇게 된 영사조력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국내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하는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근데 예산이나 뭐 법률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의지의 문제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해외에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뭐 교민이나 해외 관광객이나 다 우리나라 외교부를 좀 불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홍콩은 달랐습니다. 필리핀에서 전직 경찰관에 의해 홍콩인 8명이 사망했을 당시 필리핀 정부에게 사과와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홍콩이 필리핀 쪽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는 다 거의 정지했다고 보면 당시에 필리핀의 그 피해 보상금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홍콩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홍콩 정부 쪽에서는 더 계속 그 압박을 넣었던가 하고요. 이 홍콩 사례가 좀 극명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자국민이 외국에서 살해당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자국민이 태형을 받게 되니까 그걸 또 못하게 하려고 대통령이 나서서 막 성명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납치당해서 살해까지 당했는데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가? 라는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그런 것 같으니까 이런 무능한 국가를 믿고서 해외에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원치 않는 자기의 책임 없는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 변호사님을 왜 인터뷰를 요청드렸냐면은 이 사건 발생 초기에 지방 변호사 회에서 외교부랑 면담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논의를 하신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도 외교부에서 특별히 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련된 법령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인원도 없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들 중에 관철된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어려운 외무고시 보신 분들이 왜 이렇게 이럴 때는 무능해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에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한국 사람 마사람이에요. 맛있다. 한국 사람 건드리면 참 맛있어. 왜? 돈도 나와, 아무 말도 안 해. 쟤네는 건드려도 돼. 그런 한국인이 된다고요. 필리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없는지 외교부에 물었습니다. 외교부는 서면으로 이렇게 답해왔습니다. 필리핀에는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외교 장관 간 통화, 사법부 고인사 면담 등을 통해 공정한 조사를 요청해왔다고 답해왔습니다. 정말 그게 최선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강경화 장관이 한 세 번 정도 이 필리핀 그 법무부 장관인지 외교부 장관님이신지 뭐 정확치 않지만 통화를 하셨다더라고요. 근데 같은 사안으로 여러 번 이렇게 통화를 했다라는 것도 외교적인 어떤 어필이다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성과가 있어야 되고 결과로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면 그게 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자국민에게는 알아서 나가지 마라. 나가면 그냥 너희 책임이다. 이런 메시지 던지고 왔네, 외교부의 메시지는. 사실 외교부가 네. 보내온 서면 네. 답변에 있었어요, 그 말이. 아, 본인의 책임이다. 저희 책임이다는 아니고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뜻으로 적었는지는 알겠는데 이런 상황을 접하고 나서 보면 조금 밉죠. 우리는 그럼 세금 낼 필요도 없잖아요. 국가가 알아서 절약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기도 하죠. 내가 주의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럴 때도 내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게 국가잖아요. 지금 선생님은 집에서 밥 드시다가 경찰한테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어떻게 더 조심을 해야지 이 케이스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사후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어야지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